안녕하세요, 송아지입니다. 이책 전반에 대한 개요와 소개는 지난 1편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 오늘은 내용을 조금 다뤄볼 텐데요. 크게 세 가지 주제를 다뤄볼까 합니다. 먼저 이 영상이 나에게 도움이 될지를 미리 아실 수 있게, 즉, 내 부모 같은 사람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건지를 체크하실 수 있도록, 정서적으로 미숙한 부모는 어떤 사람들인가? 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 이런 부모 아래에서 자란 여러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이런 부모로부터 정서적으로 자율성을 되찾고 또 나를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하는 것 정도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서적으로 미숙한 부모들의 가장 큰 특징은요. 자녀를 어떤 형태로든 그들의 방식대로 정서적 장악을 했다는 거예요. 의식적으로든 뭐 무의식적으로든 아니면 뭐 그들이 악의를 가지고 했든 아니든 뭐 성격적인 문제든 어쨌든 자녀에게 정서적으로 조종과 통제를 하게 됐다는 거죠. 이 정서적 장악의 어떤 그 강도가 약한 단계부터 심각한 단계까지 다양하게 있는데요. 가장 심각한 경우 중 하나가 정서적인 외상이나 뭐 방임, 학대를 넘어서서 신체적인 학대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있겠는데요. 오늘은 이렇게까지 되도록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들 중 하나인 정서적으로 미숙한, 즉, emotionally immature한 parent, 줄임말로 EIP에 초점을 맞출 겁니다. 정서적으로 미숙한 부모, EIP. 여러분의 부모님은 어떤 종류의 EIP이셨을까요? EIP가 드러나는 양상의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쉬운 예로 하나 비교해 보자면, 감정 기복이 굉장히 널뛰고 또 불안정한 부모의 경우는 자기가 좋을 때는 엄청 막 잘해주다가, 자기가 기분 나쁘면 확 돌변하잖아요. 이런 부모는 정서가 불안정한 게 겉으로 확 드러나기 때문에 자녀들이 어느 정도 자라고 나면 부모의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항을 하든 싸우든 스스로 억제하면서 뭐 이런 부모를 참아내든 어떤 형태로든 자녀들은 생존을 위한 선택을 해왔을 거예요. 반면에 반대로 드물지만 전혀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가 자기들도 모르게 교묘하게 하지만 굉장히 치명적으로 자녀에게 정서적인 외상을 입히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부모 같은 경우는 오히려 자녀에게 아주 훌륭한 신체적, 환경적인 그런 돌봄을 제공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부모 스스로는 자식에게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양상의 EIP 아래에서 자란 자녀는 사랑이나 인정 같은 그런 정서적 욕구를 부모에게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스스로 부자연스러움을 느끼거나 아니면 죄책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항상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결핍, 그리고 뭐 공허감, 존재에 대한 뭐 혼란, 이런 것 때문에 너무 힘들고 또알수 없는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고 끊임없이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타인에게 뭐 사랑이나 인정을 요구하거나 집착하게 될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 부모가 어떤 종류의 EIP냐에 따라서 아웃풋되는 그런 자녀들의 문제 또한 굉장히 다양한 형태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가서 정서적으로 미숙한 부모, EIP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몇 가지 내용은 전형적으로 드러나는 EIP의 굉장히 일반적이고 대표적인 특징들이기 때문에 이중몇 가지만 가지고 있어도 우리 부모가 정서적으로 미숙하다는 것을 좀 암시한다고 볼수 있으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분들은 굉장히 자기 몰입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하는 반면에 자기 성찰은 하나도 없고 뭐 간혹가다 조금 있을 순 있지만 이제는 배째라 약간 이런 식일 수 있죠. 그리고 또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도 할줄 모르고 또 오히려 더큰 소리 치면서 자신을 방어하거나 변명합니다. 주로 나는 잘못이 없고 다른 사람을 탓하고 비난하죠. 그러니까 가족 구성원 각 개인의 그 차이에 대한 그런 존중이라든지 인식에 대한 그런 이해가 없겠죠. 있을 리가 만무합니다. 굉장히 충동적이고 스트레스를
어떤 그런 이성적인 사고로 잘 컨트롤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보헨으로 치면 자기 분화가 굉장히 그 자기 분화 수준이 굉장히 떨어진 사람들이겠죠. 어쨌든 그러니까 당연히 정서적으로 그렇게 친밀감을 나누는 것이 어렵고요. 또 다른 사람의 어떤 감정을 생각하거나 그런 것들을 배려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화가 잘 이어지지 않습니다. 가족 구성원들의 감정이 어떤지에 대한 그런 인식이라든지 그런 공감 자체를 잘 못하니까 만약에 자녀가 자신의 어려움을 아빠한테 뭐 엄마한테 이야기를 하면 오히려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더 힘들다라든지 뭐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뭐 그렇게 난리냐 뭐 이런 식의 메시지를 줄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EIP가 이렇게 드러내는 양상의 내용 자체를 하나하나 말하자면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유형으로 한번 분류를 해봤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감정적인 부모예요. 이분들은 이성과 사고보다 감정의 지배를 더 받기 때문에 이 타입의 EIP는 본인들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대로 현실을 인식하고 판단해요. 전문적인 용어로 정서적 사실주의라고도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게 참 무섭습니다. 본인이 느낀 게 사실이고 현실이라고 믿으니까요. 예를 들면 자식이 뭔가 말한 것에 대해서 내 기분이 나빠졌으면 자식은 전혀 그런 의도로 말한 게 아닌데 내 기분이 나빠졌으니까 자식은 나쁜 놈이 되는 거죠. 이런 식의 어떤 감정에 기반한 이분법적인 사고를 주로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기분에 대해서는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고 관대한 반면에 다른 사람의 감정을 헤아리는 건 둔감하거나 축소, 단순화시켜서 어떤 더 깊은 정서적 요인을 만나는 것을 차단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족 구성원들과 어떤 그런 정서적인 친밀감을 나눌 수가 없겠죠. 근데 정서적으로 이렇게 미숙한 사람들이 특히 이렇게 감정적인 반응이 큰 부모라고 해서 지능에 문제가 있거나 그렇진 않거든요. 지적 능력은 오히려 우수할 수 있어요. 이 말은 정서적으로 성숙하다는 것은 지적 능력과는 달리 훨씬 더 심층적이고 복잡한 영역이다라고 볼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감정적인 부모의 유형도 있고, 다음으로는 주도적인 혹은 극성스런 부모 유형이 있는데요. 이분들은 심하게 성취지향적이셔요. 옛날에 펜트하우스라는 드라마에서 그 성악 전공하는 딸 키우던 그 김소연이 맡았던 엄마 역할이 떠오르는데요. 좋게 말해서는 끊임없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있고, 사실 내면을 들여다보자면, 자신의 어떤 그런 불안과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그런 강박적인 완벽함을 추구하게 되는 건데요. 이때, 자녀의 정서적인 욕구는 전혀 안중에 없는 거죠. 중요하지 않아요. 이런 유형의 부모는 굉장히 지배적이고, 통제적이고, 자신과 자녀의 관계를 역할로서 규정을 합니다. 지배자와 피지배자처럼요. 예를 들어서 너는 나의 못다한 꿈을 이뤄야 하는 존재로서 역할을 해야 해. 혹은 너는 우리 집 안에 어떤 그런 기둥으로 경제적으로 보탬이 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런 게 전제로 깔려 있기 때문에 자녀는 자신이 존재 자체로 받아들여지는 경험보다는 뭔가 역할로서 해내고 또 보여주지 않으면 사랑받지 못하는 그런 어떤 조건적인 사랑에 노출이 되는 거죠. 이런 과정에서 만약에 자녀가 뭐 반항을 하는 그런 당황스러운 일이 생기거나 아니면 자신의 권위가 무시당한다는 생각이 들면 굉장히 강박적인 분노에 휩싸여서 자녀를 응징하게 되는 거죠. 세상에는 내 편과 내 편이 아닌 적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굉장히 단순한 그런 이분법적인 사고를 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자녀는 정서적으로 굉장히 심한 고통을 느끼게 되죠. 나중에는 쇠사슬에 묶인 그 코끼리가 더 이상 쇠사슬이 없는데도 혼자서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런 무기력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처럼 되거나 아니면 뭐 아예 폭발해서 터져 나가버릴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수동적인 부모가 있는데요. 이분들은 멀리서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뭐 아이에게 특별한 해를 끼치는 것 같지 않아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떠오른 대표적인 모습은 알코올 중독자 남편에게 동반 의존된 아내입니다.
대개는 남편이 술에 중독되어 있으면 아내는 만성적으로 우울하고 또 무기력한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이런 엄마 아빠가 있는 가정의 경우 아버지의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그런 정서적인 어떤 학대의 가정 환경에서 엄마가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서 개입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자녀에게 행하는 그런 정서적인 학대를 못 본 채 하고 굉장히 최소화하고 묵인하고 방임하게 되는 거죠. 좋게 표현을 하자면 뭐 나도 어쩔 수 없다. 이 뭐 힘이 없으니까 이런 입장인 거고 팩트 폭행을 하자면 이 아내는 아버지가 자녀에게 그런 정서적 학대를 할 때 분리를 시켰어야 합니다. 잠시라도. 근데 동반 의존의 고리를 끊지 못한 채 남편이 계속 나쁜 사람으로 남아 있도록 그리고 자녀가 학대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도록 한 방관자가 되는 겁니다. 아, 그렇다고 해서 이 아내에게 다 이렇게 손가락질을 할 수는 절대로 없어요. 그럴 의도로 네, 한 말은 전혀 아니니까 이런 아내분들 죄책감 가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다 있을 거니까요. 아무튼 메커니즘이 그렇다는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예를 든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 정도 더 소개를 하자면 거부적인 부모 유형인데요. 자녀를 거부한다는 뜻이에요. 이런 EIP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인간관계 자체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족 간의 이런 상호작용을 피하고 또 뭔가 이렇게 함께하는 것에 참여하지도 않고요. 자신의 욕구에만 충실합니다. 그리고 뭔가 알 수 없는 타이밍에 명령하고 또 뜻대로 안 되면 혼자서 막 화를 버럭버럭 내고 폭력적으로 변하기까지도 하죠. 근데 그 속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 왜 결혼한 걸지? 왜 결혼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굉장히 정서가 경직되고 융통성이 없습니다. 이런 부모의 자녀들은 나를 왜 낳았지? 라는 어떤 내 존재에 대한 그런 의문을 던지게 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살펴본 몇 가지 유형의 정서적으로 미숙한 부모에게서 자란 성인 자녀를 이 책의 저자인 린지 깁스는 ACEIP라고 표현을 했어요. 앞에 AC가 그 Adult Children의 줄임말이에요. 그럼 지금부터 ACEIP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이 정서적으로 미숙한 부모에게서 자란 성인 자녀들은 그래도 정서적으로 미숙한 그 부모와의 그 관계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든 지금은 거리를 두고 있든 아니면 뭐 아예 그런 부모와의 관계에 대해서 포기하기로 마음을 먹었든 어쨌든 내면의 깊숙한 곳에는 그래도 관계에 대한 갈망이 남아있을 수 있다고요. 자신이 태어난 근원지구 또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나의 존재를 구성하는 그 퍼즐의 굉장히 중요한 조각이니까요. 이 태생적인 핏줄과 이것이 연결되는 그 관계에 대한 갈망이 결핍된 상태로 있으면 그 자리에 뭔가 채워지지 않는 공간으로 남아있어서 공허함으로 이렇게 존재하게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불편하고 찝찝하게. 그래서 각각의 그 EIP 유형에 따라 드러나는 그 AC EIP들의 양상은 다 다르겠지만 공통점은 부모가 이런 나를 알아주기를 인정해주기를 갈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부모와 정서적으로 연결이 되어야 관련된 그런 소통을 시작하는 게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다 큰 성인이 되어서 스스로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는데도 여전히 부모의 어떤 승인과 인정을 기대하게 되는 겁니다. 성공적인 그런 삶이 아닌 굉장히 힘겨운 삶을 살고 있다면 여기에 이제 원망과 자책까지 더해져 있겠죠. 근데 이렇게 부모가 변화해서 나와 정서적으로 다시 연결되고 뭐 관계가 회복되고 나를 인정해주고 그렇게 승인해줄 것에 대한 희망을 린지 깁스는 치유 환상이라고 불렀어요. 어렸을 때는 못했지만 성인이 된 지금은 노력하면 부모도 알아줄 것이다. 부모를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희망. 그게 근데 이제 린지 깁스는 이런 치유 환상에 대해서 그들은 변화될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EIP에 대한 현실적인 한계를 설명합니다. 근데 너무 좌절하지는 마세요.
반드시 모든 부모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한 말은 아니에요. 일단은 우리 성인 자녀들은 EIP 그 부모의 한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이 치유환상을 어느 정도 내려놓고 받아들이고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어찌 보면 당연한 거죠. 하지만 이것이 ACIP들에게는 굉장히 힘들고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더 이상 자기를 희생하거나 고통받는 자아로 남겨두지 않을 것을 선택하기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모습 그대로를 봐주지 못했던 우리 부모로부터 반드시 다시 이렇게 재양육되어야만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사랑받고 같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그리고 같은 생각을 가진 다른 사람들로부터 지지받고 공감받을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과 더 나은 관계에서 조금 다른 종류의 사랑과 인정을 하나씩 채워가다 보면 나의 존재를 구성하고 있던 가장 크고 중요한 퍼즐 조각이라고 생각했던 부모 조각이 결핍으로 이렇게 뭐 빠져나가서 공허한 것이 아닌 부모 조각이 잘려나가서 내 존재 지도 모양의 형태는 조금 달라졌지만 다른 새로운 부분이 확장되어 만들어진 새로운 지도로서의 나를 인식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씩 우리 부모에 대한 나의 옛 인식이라든지 그런 시선이 바뀌게 될수 있어요. 그러면 죽일 듯이 싫었던 부모가 안쓰럽게 보여질 수도 있고 아련함이 남을 수도 있죠. 근데 이렇게 되기까지의 그 과정이 정말 쉽지 않죠. 왜냐하면 이 아이 가정에서 자란 경우 왜곡된 가족 신화를 EIP로부터 세뇌 혹은 가스라이팅 당했을 수도 있거든요. 왜곡된 가족 신화라는 것은 뭐 예를 들어 아빠의 기분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혹은 가족보다 중요한 게 없다 뭐 엄청난 가족주의 같지? 아니면 뭐 아빠가 죽으면 우리 모두가 죽는 거다. 약간 이런 뉘앙스의 비정상적으로 왜곡되거나 건강하지 않은 그런 사고에 오랫동안 노출될 경우 이런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은 나 자신보다 아빠의 기분이 훨씬 더 중요한 줄로 알고 자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나를 구성하고 있던 중요한 부모 퍼즐 조각을 잘라낸다는 게 쉽지 않죠. 그리고 또 쉽지 않은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부모로부터 굉장히 교묘하게 받은 나쁜 영향이 하나 있는데 어떤 이 아이 유형의 부모들은 아이가 자기 존재에 대해서 죄책감이 들도록 말과 행동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자녀가 아니요 하기 싫어요 혹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라는 식의 어떤 거절의 메시지 자체를 아예 할수 없게 정서적으로 평생 이렇게 장악을 합니다. 특히 친절을 가장해서 정서적으로 세뇌를 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화를 냄으로써 통제할 수도 했을 수도 있죠. 이런 경우 이런 어린 자녀들은 부모의 어떤 분노나 뭐 어떤 평가, 부모의 평가, 처벌 혹은 버림받음이 두려워서 진짜 하고 싶은 말,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은 깊숙이 내면에 끊임없이 억압을 시키다 보니까 실제로 의식적으로도 스스로 뭐 나는 벌 받아야 돼. 거절하면 나쁜 아이야. 엄마 아빠를 내가 어떻게 버릴 수 있어? 엄마 아빠한테 어떻게 대들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 퍼즐 조각을 나에게서 떼어낸다라는 게 얼마나 겁나겠어요. 이런 자녀가 다행히 성인이 되어서 자기는 잘 살게 되었는데 부모는 여전히 시궁창 같이 살고 있는 걸 보면 때로는 생존자의 그 죄책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은 이런 정서적으로 미숙한 부모를 다루어야 하는 위치에 서 계십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가지게 된 그들의 어떤 그런 정서적인 장악의 잔재들과 왜곡으로부터 면역력을 키워가야 한다는 겁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놀라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럼 어떻게 EIP로부터 정서적으로 자율성을 얻고 나를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나누는 게 이제 남아 있는데요.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가지고 이 부분은 제가 잠깐 워밍업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직접 책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지금부터 이야기를 할 것들이 가장 어려운 거죠.
생각과 사고의 영역에서는 우리 부모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로 선택하는 것을 마음먹을 수가 있는데 아직 정서적인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그런 실전에 직면했을 때 많이 힘겹고 어려울 수 있어요. 아플 수 있어요. 그래도 이제는 우리 이 아이 부모의 어떤 정서적 장악에 대항을 해야죠. 제일 먼저 이것을 인식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평정심을 잘 유지하고 있는 나를 빡 돌게 하고 무너지게 만드는 우리 엄마의 결정타 한마디. 그런 말들 한두 개씩 있을 수 있는데 이때 같이 정신줄을 놓아버리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싸우게 되거나 또 마음속으로는 아닌데 엄마에게 한마디도 못하고 정서적 학대를 당하는 것을 그냥 스스로 용납하면서 마음이 또 썩어 문드러지거나 이런 식으로 이전에 하던 방법 그대로 말려 들어가면 안 되고 그 순간 인지하고 알아차려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여러분이 알아차려서 말려들지 않는 액션을 취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정서적으로 미숙한 그들은 뭔가 굉장히 큰일 난 것 같은 그런 반응을 여러분들에게 하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뭐 이런 식으로 이 상황이 위기고 뭔가 너가 잘못됐다 라는 뉘앙스를 긴급하게 던지면서 더욱 다급하게 정서적 장악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너가 그러면 안 되지. 너는 그럴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다. 이런 식의 말들을 어떤 비수를 꽂아가면서 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 여러분은 한 걸음 물러서서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너무나 큰 존재였기 때문에 나의 이런 내면의 목소리는 있는 그대로 말하면 뭔가 큰일 날 것 같고 혼날 것 같고 두렵고 이렇게 불안이 몰려왔겠지만 생각보다 여러분은 이제 어리지 않고요. 그렇게 큰일 날 일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부모가 이 일로 너 죽고 나 죽자고 막 덤벼든다면 그런 부모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통제 밖을 넘어서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의 부모가 스스로 선택한 일인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책임이 없어요. 물론 가족의 문제는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닌 상호작용하는 체계 속에서 일어난 일로 보지만 어느 정도 책임의 지분은 각각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책임은 여러분이 지세요. 그러나 부모로부터 온 그런 문제의 무게까지 다 짊어지고 죄책감 갖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이런 단호한 액션이 그들의 어떤 정서적인 장악에 말려들지 않는 일이고 오히려 그들이 자신에 대해서 한 번쯤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부모가 망하거나 아니면 뭐 부모가 아프기를 진정으로 바라는 경우는 없으시잖아요. 정말 뭐 몇몇 경우는 제외하고요. 그래도 내 부모라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여러분의 그 마음을 부모에게 말로 설명해 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들이 받아들이든 그렇지 못하든 진심을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혼자서 힘들면 상담 선생님 찾아가서 연습도 해보고 상황에 맞게 이런 적절한 말을 함께 상의해 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폭력적일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편지를 써서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방법들은 있죠. 근데 아마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그런 디테일한 기술이나 또 용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 못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의 중반부부터 이런 기술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은 이제 EIP에 의해서 정서적으로 장악되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EIP로부터 자율성을 지키고 나를 찾아가는지에 대한 그런 디테일한 기술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종류도 굉장히 많아서 여러분 각자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부분을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책을 읽어보실 여지를 요 정도는 남겨놓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이 정도로 나누고 모든 ACEIP들에게 위로를 전하고요. 또 응원과 사랑과 격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